여러분, 주안에서 평안하십니까?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런 지혜가 나와 있거든요. 한 성읍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입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흥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정직한 자가 입을 벌릴 때그 성은 흥합니다. 진흥합니다. 악한 자가 입을 벌리기 시작할 때에 그곳이 멸해집니다. 무너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의 입 때문에 한 성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린 그거 보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어떤 뭐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그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오는 자기의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무심결에 한 말인데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한말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 공동체가, 그 조직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진흥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한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달라지는 것을 보죠. 우리에게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우리 모임일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한말 때문에 그 조직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흥하게 하도록, 창성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는 복 있는 자리, 흥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복받고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를 부르셨거든요. 악한 것이 성행하기 전에, 부정적인 말이 이야기 되기 전에 먼저 선한 말로, 긍정적인 언어로 내가 속한 것을 복되게 만들고 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속한 모임에서 그 모임을 잘 되게 한 말이 있습니까? 그말 때문에 모두가 기분 좋고 힘을 얻은 말이 있습니까? 부모님 부모님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말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요. 그런 말을 이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복된 시간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